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책을 좀 볼게요. 예, 책을 좀 보시는데 몇 페이지부터 보실 거냐면요. 1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령을 공부하기 앞서서 뭐 해서 그 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제 보통 법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 좀 용어들을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 이제 밑에 보면 법률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법률을 하고 법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좀 잠깐 구분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요. 네, 요두 가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게 법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법령은 법률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법과 법률은 같은 말인데 어떻게 같은 말이냐면 얘는 법의 이름이 한 단락으로 끝날 때 법으로 끝나요. 민법,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법으로 끝나는데 얘는 법의 이름이 두 단락 이상 넘어갈 때. 네, 자 우리 공법에서 이런 법 배웠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겠어요? 법률이겠어요? 법률. 자, 우리 이제 과목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것도 두 단락 이상 넘어가니까. 그래서 법의 명칭이 길면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짧으면 법. 자, 법령이 뭐냐면 법령은 얘랑, 즉 법이랑 법률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를 합쳐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은요, 누가 만드냐면 국회에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자,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면요, 대통령이 만드는데 이걸 대통령 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령, 시행령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시행규칙은 무슨 무슨 부 부의 명령이에요. 부의 명령이다. 여기다 한번 정리하면 부장관의 명령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부는 여러 가지 부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이제 부처가 되게 많잖아요. 뭐 교육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뭐 국토교통부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토교통부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법령이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법령에서 법자를 이렇게 떼보면 이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 장관의 명령 이렇게 이제 합치니까 법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법만 보는 거예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보는 거예요. 얘네까지 다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려운 거죠. 공부하기가. 그리고 사실은 얘만 보면 얼마 안 돼요. 그 범위가. 근데 요 밑에 시행규칙까지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양도 많고 어렵고 그렇다. 자, 15페이지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자, 16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6페이지 가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이제 규칙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그죠? 이 대한민국에는 중앙정부가 있고요, 지방정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법도 필요하고 그죠? 시행령도 필요하고 시행규칙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규율하고 통제하고 뭐할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게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이라고 하면 이 법과 여기서 만드는 법이 헷갈리니까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해요. 조례. 자, 그러면 조례는 어디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정부에서. 자, 그럼 이거 어디서 만든다고 그랬죠? 법은? 아니.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만들 거냐면
지방의회에서, 이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대통령은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 거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는 서울특별시 무슨 군가요? 강동구면 강동구청장이 여기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강동구청장이 뭐를 만들 수 있어요? 규칙.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예, 그러면 조례는 누가 만들어?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예, 그럼 규칙은 누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들어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를 좀, 적어볼게요. 뭘 좀 적어볼 거냐면, 자, 서울, 특별시, 강동구 있어요. 자, 그리고 경기도 수원에 가면 영통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울, 특별시, 강동구 했을 때, 서울, 특별시는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동구도 지방자치단체예요.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 있고요. 서울특별시 규칙이 있어요. 강동구도 조례 있고요. 강동구 규칙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뭐 있겠어요? 경기도 조례랑 경기도지사가 만드는 규칙이 있겠죠. 그러면 수원시도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 수원시 뭐가 있겠어요? 조례, 수원시 규칙이 있겠죠. 그런데 영통구는 뭐가 아니냐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뭐로 끝나도요? 구로 끝나도, 여기 구, 여기 구로 끝나도 이 구랑 이 구는 다른 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구냐면 자치구, 자치구. 이건 무슨 구? 비자치구가 되는 거예요. 비자치구가 된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강동구청장은 어떻게 해서 뽑히죠? 선거에서. 여러분이 이제 뽑아서 강동구청장을 뽑잖아요. 근데 영통구청장은 선거로 안 한다 이거죠. 영통구청장은 누가 해? 수원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영통구청장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 강동구는 지방정부니까 의회가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영통구는 의회가 없어요. 이거 비자치구니까. 따라서 영통구 조례 이런 말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구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똑같은 구는 아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특별시랑이요. 특별시랑. 우리 특별시 조금 작은 시가 뭐가 있지? 광역시. 자, 특별시랑 광역시 밑에 있는 구는 자치구예요. 특별시랑 광역시 밑에 있는 구는 자치구예요. 근데 이제 특별시 광역시 빼면 수원시 같은 거를 일반시라고 해요. 일반시. 일반시 밑에 있는 구는 뭐가 아니야? 자치구가 아니에요. 형 질문. 안양, 경기도에 가면 안양이죠. 그죠? 안양시 동안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그러면 자치구, 비자치구. 비자치구. 그렇게 그냥 잡으시면 돼. 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공법 시간에 조금 좀 중요하게 다루는 뭐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네, 자, 오른쪽 17페이지 오시면 법조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법조문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 형식을 좀 간단하게 봅니다. 조항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상의의 개념은 조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니까 제7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그라미 번호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예? 동그라미 1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왜? 동그라미인데 왜 동그라미 읽으면 안 돼? 왜 그런 거 있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번호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 1항. 1항이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밑에 2조에 내려가 보니까 제2조 있죠, 그죠? 제2조 밑에 동그라미 번호 아니고 그냥 숫자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또 항이라고 읽으면 안 돼. 그거는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호라고 읽어야 돼. 1호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도 있냐? 있어요. 잠깐 넘겨봅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이제 맨 밑에 보면 법조문이 하나 실려있는데 그게 몇 조죠? 제21조의 2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번호 뭐라고 읽어야 돼? 1항. 1항. 그리고 그 1항 밑에 숫자는 1호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법조문은 조, 항,
호로 읽고요. 번호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왼쪽, 18페이지, 2번에 보시면 18쪽입니다. 18페이지, 쪽에 보면 본문과 단서 이렇게 있죠. 그죠? 본문과 단서. 이 본문과 단서는, 이런 상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관성이 있냐면, 본문이 있고요. 단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상관성이 있냐면, 본문이 만약에 어떤 거를 하라라고 하는 긍정 형태의 문장에 나왔다면 단서는 부정문으로 바뀌는 거를 말해요.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럼 만약에 본문이 부정문이면 단서는 무슨 문이겠어요? 긍정문으로 바뀌는 상관성이 있어요. 이거를 본문과 단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본문에서 뭘 하래? 뭘 하래? 그러면 단서는 뭘 하지? 말라고 돼 있겠지 뭐. 그죠? 예, 그런 관계를 본문과 단서라고 해. 여기를 원칙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외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출제위원들은 원칙을 좋아해? 예외를 좋아해? 예외를 되게 좋아하죠. 이거를 알고 있는지. 이거를 아는 사람은 원칙은 당연히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자, 오른쪽 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1문과 제2문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법조문을 이렇게 나열할 때 뭐뭐 하여야 한다, 또한 뭐뭐도 또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나열할 때 1문, 2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문과 2문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긍정문이면 또 긍정문이고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를 1문과 2문이라고 하고요. 밑에 이제 제 몇 조의 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과대학 1학년 이렇게 들어갔더니 형법 총론이라는 걸 배웠는데 거기 때 보니까 형법 제250조가 살인죄였었어요. 살인죄. 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법조문 중에서 요게 가장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형법 250조 살인죄가 왜 제가 가슴에 와닿냐면 뭐 제가 살인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뭐 인간적이냐면 사람을 뭐 하지 말래? 살인하지 말라 이거야. 그럼 살인하면 너도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 그것처럼 훌륭한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아서 지금 이걸 이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그 감동을 줬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왜 대학교 1학년이면 뭐 그런 거 느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느끼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50조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 안 했지만 분명히 250조는 살인죄야. 그러면 30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이 동안에 이 250조 안쪽에 어떤 범죄들이 신설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신설이 됐겠지. 왜냐면 3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30년 전에는 어떤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냐면 컴퓨터에 관련된 범죄들은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신설이 됐다고 한다면 예컨대 249조와 250조 사이에 하나를 신설하게 되면 얘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몇 조가 돼야 되겠어? 250조가 얘가 들어가는 애가 되고 얘는 자연스럽게 몇 조로 밀려야 되겠어요. 251조로 밀려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밀렸다고 가정해보고 그러면 불편한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법조문이 밀리면 불편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누가 불편할까요? 판사, 법관들, 검사. 왜냐면 몇 조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구형한다 이거 해야 되니까 판검사, 변호사도 불편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만 불편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불편해요. 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이거를 밀리지 않고 얘를 여기다 그냥 딱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고정시켜놓고 들어가는 애를 이렇게 안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가니까 얘를 뭐라고 하면 돼? 249조의 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3, 뭐 여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해서 만들어지는 신설된 조문을 제 몇 조의 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법조문 보다 보면 몇 조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몇 조의 몇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뭐 된 거? 신설된 거 없다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0페이지 가볼게요. 자, 20페이지 가보시면 부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칙이라는 말은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종이 편지 같은 거 쓸 때
편지를 다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부수려고 하니까 뭐 깜빡했고 한 가지를 빠뜨린 거야. 그럼 뭐 하지? 맨 밑에다가 추신해가지고 더 붙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법을 만들었는데 뭘 빼먹고 만든 거예요. 응?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덧붙이는 거. 그거를 붙이기라고 해요. 다른 과목은 붙이기 안 중요한데 우리 법에서 붙이기 좀 중요한 이유가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우리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약간의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우리나라에 198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제1회 시험이 있었어요. 85년도에 1회 시험이 무슨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공인중개사. 그럼 여러분이 내년에 준비하는 시험은 몇 회 시험이냐면 29회인데 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85년 1회 시험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은 없었죠. 왜냐면 이때가 1회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후나 공인중개사들이 이 땅에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 이후나 개업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 응? 개공. 개공이 뭐 약자? 개업 공인중개사 약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이제 85년 이후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 전에는 없었겠어요? 그 전에도 있었겠어요? 아, 당연히 있었겠지. 그래서 그 전에를 뭐라고 사람들이 이제 불렀냐면 중개인 뭐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면 이 중개인들은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자격이 없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시험이 그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2년 전부터 83년부터 기회를 준 거예요. 뭐라고 줬냐면 2년 후에 시험 볼 거니까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라고 2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시험 못 붙으면 붙어서 이렇게 전환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중개업을 못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 한 4만 명 정도 있었었는데 한 1만 2천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붙었어. 이분들이 2년 공부해서. 그런데 12,000명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약속하기를 떨어지면 이거 못하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데모를 한 거야. 뭐라고 데모를 했을까요? 응?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 무슨 공부를 해. 그리고 내가 원래 이거를 했었는데 못하게 한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막 엄청나게 데모를 한 거야. 해서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들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뭐로 인정했냐면 개공으로 인정해 줬는데 법에다가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왜? 뭐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고 맨 밑에다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하지? 두자로 붙이게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냥 해라 그러면 너네들 자꾸 더 애모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부칙상의 개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칙상의 개공. 우리 다음 주에 이거 다시 배울 거긴 한데 부칙상의 개공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부칙상의 개공은 자격이 있고 없고 없는데 개공이야. 에? 없는데 개공이야. 이 부칙상의 개공은 늘어나는 종별, 줄어드는 종별. 줄어들겠지. 왜 줄어들겠어요?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현재 지금 9,000분 정도 살아 계세요. 아까 이제 12,000분 정도 이제 계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연세가 이제 되게 많으셔가지고요. 1년에 한 1,000분 정도씩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몇 년 있으면 다 돌아가시겠어요. 이제 9년에서 10년 정도면 다 돌아가실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가정하에 뭐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야. 부칙상의 개공은 이제 없어질 종별이고,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만 남게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개공은 사람만 되는 거는 아니고 법인 형태로도 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중개법인, 법인인 개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부칙상의 개공은 기억해 주셔야 돼. 이거 제가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부칙상의 개공이라는 개념 자체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아 자격이 없는데도 개공이 좀 덜어 있구나. 전국에 9,000문 정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1페이지 보시면 법률 용어와 친해지기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상식에 좀 선을 좀 넓혀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가운데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운데점은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중간에 찍는 점을 가운데점이라고 합니다. 거기 양가로 1번에 쭉 넘어가다 보면 예컨대 특별시장, 가운데점, 광역시장 이렇게 찍혔죠. 어?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대등한 관계다 이런 뜻이야. 예? 상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 대등한 관계.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가운데점을 찍을 수 있다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수업시간에 국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가운데점 찍고 시도지사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안 돼? 대등한 관계가 아니니까. 그럼 이때는 쉼표를 찍어줘야 돼. 이렇게 나열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안 돼. 그래서 가운데쯤 찍으면 안 되고 쉼표. 자, 그 다음에 이런 의미로 또 쓰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2번, 3번은 특별히 모르셔도 되고 양가로 4번을 한번 보면 선후관계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선후관계. 그러니까 앞과 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한 가지를 좀 채색을 좀 하나 하실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채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형광펜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좀 색칠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 형광펜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 있는 펜으로 밑줄 잡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책에다가 막 색칠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색칠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잘 선택해서 하실 건데 책에다가 색칠하는 거 전 참 좋아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수험생의 기본이고 예의라고 생각해요. 책이 1년 수업 다 듣고 공부했는데 책이 막 뭐한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잖아. 100% 떨어지지. 그잖아요. 근데 막 책이 막 사투를 벌인 흔적이 있단 말이야. 막 중간에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스카스테프로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은 분명히 붙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책을 곱게 예쁘게 볼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막 자대고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내년에 또 공부하실 거 아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그냥 막 하시면 돼. 그런 시간 버려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쓰시면 돼. 책은 막 이렇게 막 찢어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내가 오늘 뭐 이렇게, 하나 뭐 정말 꽂힌 게 하나 있어. 막 찢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보고 해도 돼.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붙이면 되죠, 거기다가. 예, 그렇게 책은 보는 거예요.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조사 확인, 쉼표, 확인 설명에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가운데점들 있잖아요. 그거 두 개 다 채색을 좀 한번 할게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양가로 4번의 두 번째 줄에 양가로 4번의 두 번째 줄 중간 이후에 조사 확인, 확인 설명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채색해 주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사를 먼저 하라는 얘기야. 조사, 물건에 대한 조사. 그리고 조사 다음에 뭐 하래? 확인하래. 예. 그리고 옆에 보니까 확인한 내용을 뭐 하래? 설명하래. 이 말이 참 중요해. 우리 과목에서. 다시 한 번이요. 설명은 그냥 해? 아니면 뭘 하고 해? 그렇죠. 조사하고 확인하고.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나중에 왜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가볼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그렇대 안 그렇대 안 그렇대 부정문이거든요. 네, 거기다 우리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부정문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글에 부정문과 긍정문이 있는데 이런 부정문과 이런 긍정문이 있고 그래요. 적극적 혹은 소극적 긍정과 부정 여기도 소극적 긍정과 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예. 자, 남녀가 있는데요. 남녀가 있는데 남녀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사귀는 사이야. 해서 남자애가 여자한테 카톡을 보내서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화 보러 갈래? 라고 의견을 물어본 거야. 예, 근데 여자애가 남자애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영화는 좀 보고 싶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카톡으로. 뭐, 그러던가, 이렇게 하겠지? 예, 네, 그러던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던가라고 했어요. 긍정문 아니면 부정문? 긍정문이죠. 예. 네. 자, 긍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애가 남자가 너무 좋아. 그리고 영화도 마음에 들었어요. 해서 뭐라고 했냐면, 좋아. 하고 적극적으로 뭐 해 이제? 아니 적극적으로
뭐 보러 갈 건데? 라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뭐 영화 보러 갈래? 뭐 이렇게. 에? 아니면 영화 보고 뭐할 건데? 막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자, 그러면 찾아보죠. 이 긍정과 이 긍정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럼 이건 무슨 긍정? 이건 무슨 긍정? 이게 소극적이고 이게 적극적 긍정. 한국말에 그 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일상적으로 많이 구분해서 안 쓰잖아. 그런데 대법원 법관들은 이 말을 구분해서 써요. 적극적 긍정, 소극적 긍정, 이런 말을 구분해서 쓴다고. 부정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하면 그냥 아니라는 얘기잖아. 근데 아니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써. 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라는 말을 붙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수 없다. 많이 나온 말이야. 그렇다고 볼수 없대. 긍정, 부정. 부정인데 이걸 무슨 부정? 소극적 부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앞으로 수없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내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내지는 일상적으로 또는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법률에서는 또는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기상캐스터가 내일 동해안 파도가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1 내지 3m로 파도가 일겠다고 했어. 그러면 몇 m에서 몇 m 사이에 일겠다는 거야. 1에서 3m 사이. 근데 이걸 우리가 뭐로 받아들이면 안 돼? 1m 또는 3m. 어떻게 파도가 1m나 3m로만 내려? 중간도 일수 있지. 그러니까 내지는 뭐뭐에서 뭐뭐까지라는 거, 중간의 내용을 다 포함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많이 쓰는 말이고요. 반점은 어구랑 어구를 연결할 때 쓰는 말이 반점입니다. 어구랑 어구를 연결할 때, 문장하고 문장하고 연결할 때 쓴다 이런 말이에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본다와 추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5번 단어에다가 여러분 별표 하나만 잡아요. 본다와 추정한다. 아주 많이 쓰는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본다는 같은 말로 한자로 의제 간주라고 하는데, 그 의제 간주에다 여러분 밑줄 한 번만 해 주시고요. 의제 간주를 달리 표현하면 확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확정, 확정. 확정 돼 버렸단 말이에요. 확정. 그렇게 됐대. 그런데 옆에 추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추정. 추정은 밑줄 하시고, 추정은 확정 아니면 미확정. 미확정이라고 쓰세요. 바뀔 수 있는 상태를 추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법조문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입니다. 23페이지 민법 826조의 2에 보니까, 자, 질문. 826조의 2는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건데 신설된 거야. 신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826조의 2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 성년 의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읽어볼게요. 미성년자가. 자, 여러분, 미성년자의 정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암기, 아니, 암기가 아니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 이제 암기해도 되고. 자, 미성년자는 만몇 세?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이라고 그래. 20세 아니에요. 18세도 아니고 19세. 그 시험 범위니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19세 미만의 자가 혼인을 했대. 혼인을 하면 얘를 뭐로 본대요? 성년으로 본대. 본다는 뭐예요? 확정이죠, 확정.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이거 질문인데 맞춰보세요. 만 17세인 자가 혼인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려면 동의 얻어야 돼.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친권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하면, 혼인하는 순간 나이하고 상관없이 뭐가 되는 거죠? 성년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얘가 1년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요즘에는, 혼인과 이혼 이런 것들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결혼 한번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결혼해요? 응? 평생 살 거라고.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한달 살다가도 뭐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 그리고 또,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겠다 이런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 몇년 살다 보면 뭐 괜찮으면 혼인신고하고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혼인 이후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뭐 싫으면 뭐 헤어질 수 있지. 예. 자, 이혼했을 때 얘가 몇 살? 18세. 만 18세. 얘 성년, 미성년. 자, 그거를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성년일지 미성년일지 그거를 법조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답을 맞출 수 있어. 천천히 읽어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한때가 제일 중요해? 본다가 제일 중요하잖아. 본다가. 예. 자, 그게 뭐라 그랬어 아까? 확정. 예. 그럼 얘는 성년 미성년? 성년이야.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는 상태를 뭐라 그래? 본다. 본다. 확정. 뒤바뀌지 않는 거. 그걸 본다라고 그래.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그걸 확정이라고 얘기해.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법조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네. 제844조 제1항 처가 혼인 중에, 혼인 중이라는 건 혼인 관계가 있을 때, 예, 혼인 관계에 있을 때 포태를 했대. 아기를 가졌대요. 부, 여기서 부는 남편을 말해요. 지압이 붙자니까. 남편의 자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추정한다. 본다고 안 되고 추정한다고 돼 있네? 왜 그럴까요? 아닐 수 있으니까. 예.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이것도 안 쓰셔도 돼?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혼인 관계에 있는, 예, 둘이 이제 혼인 관계에 있는, 예, 상태인데 부인이 출산을 한 거야. 그럼 이 출산한 아이는 누구의, 예, 자로 추정이 된다 그랬지? 남편의 자로 뭐 된대? 추정이 된대. 근데 남편이 볼 때 자식이 자기를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럼 뭐 할 수도 있어요? 친자 확인. 친자 확인을 하니까 내가 뭐가 아닌 거야. 친생자가 아닌 걸로 밝혀졌다면 추정이 어때? 깨지지. 그걸 깨진다고 그래. 추정이 깨진단 말이야. 그럼 아닌 거가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럼 이렇게 친생자가 아닌 걸로 밝혀진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100억을 남기고. 예. 예를 들어서 친생자가 아닌 상태로 밝히고 죽어버려서 100억을 남기고.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혼인 관계는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상속이 돼? 부인한테만 단독 상속이 되는 거야. 누구한테는 안 가? 얘는 자식이 아니니까, 이제,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부인한테. 그럼 이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친생제도 아니고, 이혼한 상태에서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부인도 아니고, 이제 자식도 아니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들, 뭐 부모나, 얘의 부모나, 형제한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친생자 확인을 해보니까 친생자야. 진 자식이 맞아. 얘가 죽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상속이 돼? 자식한테, 부인한테. 이혼한 상태에서도 자식한테는 가잖아. 그죠? 이게 깨진다 안 깨진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자, 이 자식이 이제 우리끼리 얘긴데요. 이 자식이 남편의 친자식이 맞아요. 이제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친자식이 맞아. 추정이 깨져 안 깨져? 자, 다시 해볼게요. 가정을 우리가 우리끼리 그 약속을 해보는 거야. 이 자식이 남편의 친자식이 맞아. 맞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볼 때 이 추정하고 있잖아 지금. 이 추정이 깨져 안 깨져? 잘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로 남편의 자식이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이 추정은 깨져, 안 깨져?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서 제가 참 자꾸 말씀드리는 거야. 진짜로 남편의 자식이 맞아. 자, 그러면 그 추정은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깨질 수가 없어. 왜 안 깨져? 맞으니까. 안 깨진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공시법 시간에 뭘 배우냐면요. 이걸 배워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걸 배우는 거야. 이게 등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효력이거든요. 등기의 추정력. 자, 그럼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가불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 유효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금 줬어요. 그리고 등기도 넘겨줬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를 취득한 거죠? 소유권을 이제 취득을 했어요. 뭐까지 넘겨주고요? 등기. 자, 이것도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야. 뭐도 유효하고, 뭐도 유효해. 매매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고,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뭐 다른 요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되는 거야. 등기는 무슨 역밖에 없어? 추정역밖에 없거든. 이거는 확정되지 않아. 그냥 등기는 무조건 뭐 되는 거야? 추정만 돼. 그러면 이 등기가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 소유자로 추정이 되잖아. 근데 봐요. 이게 유효하고 이게 유효하면 깨져 안 깨져? 안 깨진단 말이야. 절대 깨지지 않아. 그럼 등기는 뭐만 있어도 돼? 추정력만 있어도 되는 거야. 그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추정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진정하다면. 이해되죠?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은 왜 이런 쓸데없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반대로 이 매매가 된 적이 없어요. 매매가 된 적이 없다고. 근데 등기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넘어간 거야. 그럼 소유권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 왜냐면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추정이 깨져 안 깨져? 깨질 수 있죠. 원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권리관계 없었다면 깨지는 게 사실은 맞잖아. 해서 추정력이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민법 844조는 본다라고 해주는 게 맞아? 추정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추정한다고 하는 게 맞아. 진정한 자기 자식이라면 깨질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명확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말이고, 자 6번 용어에 시, 때, 경우 이런 말이 있는데 보통 시와 때는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낼 때 시와 때 이런 말 많이 쓰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경우라는 말은 보통 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경우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내일 눈이 오는 그 다음을 한번 붙여보세요. 내일 눈이 오는 경우라고 해야지. 왜?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가정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점심 먹을 때, 이거는 때잖아. 예, 점심 먹을 때. 근데 시간적인 개념이니까 때, 뭐 아니면 시 이런 식으로 쓰고. 7번 용어에 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냐면 법률에 세 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아 이게 며칠이지 이렇게 자꾸 환산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환산하면 안 돼. 법률에 만약에 몇 월이라고 나오면 3월이라고 나오면 그냥 3월만 생각하셔야 돼. 이게 9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왜 90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자 우리가 2월달은 며칠이에요? 2월달은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어. 4년에 한 번씩 29일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2월, 3월, 4월 이렇게 합치면 이게 며칠인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28일 뭐 3월달은 며칠이야? 32일, 4월달은 30. 이게 며칠인지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또 2, 3, 4만 있는 게 아니고 달이 12개가 있으니까 몇 월이라고 나오면 며칠이다라고 환산하지 말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법조문으로 한 달이 나왔어. 1월. 그럼 며칠이야? 그렇게 안 따진다고. 그렇게 안 따진다고. 따지지 말라고. 네. 다시. 자, 그러면 법률에 두 달이라고 나왔어. 그럼 며칠이야? 그냥 두 달이야. 며칠이라고 안 따져요. 네, 그래서 날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하고, 8번이 있는데, 그 8번을, 별표 하나만 하세요. 8번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 제가 여러분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고, 이게 뭐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이거 놓치면 되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좀 힘들어지니까 잘 알고 갈게요. 이상과 이하에서 그 이자가 써이자거든요. 써이자. 네. 써이라는 건 뭐야? 포함을 한데 포함하지 않는데. 포함한다라는 말이야. 써이니까. 그러면 봐요. 질문 하나 드려요. 3 이상의 3 이상의 자연수 한번 얘기해 보실래? 3 4 5 6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3이 꼭 들어가야 돼. 3 이하의 자연수. 3 2 1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런데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싶을 때 쓰는 단어가 있지. 초과, 미만. 네, 그래서 3초가 자연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4, 5, 6, 3 들어가면 안 돼. 3 미만의 자연수, 2, 1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법조문에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기준점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이런 것 잘 갖고 계시고,
9번 용어에 자자 나오죠? 예, 그 자자가 뭐냐면, 그, 놈자자잖아요. 한자로 읽으면. 그래서 이 무슨 무슨 자 이런 말 나오면, 우리 사람만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주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건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인도 당연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봅니다. 도매업자 이렇게 있어. 도매업자. 그럼 도매업자는 사람만 있어? 아니에요. 법인인 도매업자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무슨 무슨 자 이러면 법인, 개인 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도자, 매도자, 매도자는 법인도 매도할 수 있어? 그럼요. 법인도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지. 그다음에 10번 용어는 전과 후인데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 이후 이래야 기준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후 이자 빠지면 기준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11번 용어에 준용과 적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례가 발생을 해서 그대로를 적용한다면 그건 적용이 되는 건데 약간 비슷한 사례가 발생이 돼서 이것도 유추 적용한다고 하면 그건 준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사례까지 붙여주면 준용, 똑같은 사례에다가만 붙여주면 적용 이렇게 돼요. 그럼 질문, 준용과 적용 중에서 어떤 게 좀 범위가 넓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준용이 좀 넓게 적용되는 거죠. 12번 용어 한 장 넘기시고 즉시와 지체 없이 시간적인 어떤 즉시성 이걸 나타내는 우리나라 단어들인데 법률에 되게 많이 씁니다. 특히 어디에 많이 쓰냐면 공법, 공시법 이런 데 되게 많이 쓰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두 가지 단어 중에서 즉시성이, 긴박성이 어느 것이 더 강해 보여요? 즉시가 더 강해 보이죠? 예. 그래서 등호로 연결하면 얘가 더 센 거예요. 예? 즉시성은 얘가 훨씬 세다. 그러면 지체 없이는 언제 쓰냐면요.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의미로 쓰일 때 지체 없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체할 일이 있으면 지체해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고 즉시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빨리 해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생각 한번 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 하기 싫으면 폐업해도 되거든요. 그걸 폐업신고라고 해. 자 폐업신고는 등록관청 즉 구청에 가서 할 거예요. 강동구청에 가서 할 건데 즉시 처리해 줄까요? 지체 없이 처리해 줄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시라 그랬잖아. 에? 자, 폐업 신고서를 가지고 갔어. 폐업 신고. 에? 자,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시라 그랬어요. 그 폐업 신고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봐요. 얘가 난 관두겠다는 거잖아. 나 관두겠대. 거기에 절차가 필요해요? 어떤 절차도 필요 없는 거야. 왜 어떤 절차도 필요 없어? 아니 얘가 안 하겠다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해? 안 하겠다는데 즉시 처리합니다. 즉시 처리. 자 그러면 하나 또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답변해 주셔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 우리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자 즉시 처리할까요? 지체 없이 처리할까요? 이때는 지체 없이가 맞아. 여러분 다 지체 없이만 찍고 있죠 지금. 그건 아니에요. 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지체 없이입니다. 왜 그건 지체 없이가 맞을까요? 절차가 있겠죠, 그죠? 어떤 절차가? 그 신고서 갖고 오면 봐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신고할 내용을 다 써갖고 왔는지, 뭐 잘못 써갖고 온 건 없는지, 도장은 찍어갖고 왔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니까 뭐야? 지체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고, 13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14번 용어에 통지, 통보, 통고 이런 말들 법률 용어로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인데 비슷비슷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통지는요. 지자가 알지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지한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아는 거, 모르는 거 둘 중에 뭐를 알려준다. 모르는 거를 알려주는 걸 통지한다 그래. 통지. 통보는 뭐냐면요. 그 보자가 갚는다라는 의미의 한자거든요. 갚아, 갚아. 예. 그러면
상대방이 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예, 너 언제 올래? 이렇게. 아, 그럼 내일 갈게. 그럼 그건 통지야? 아니면 통보야? 통보. 상대방이 물어봐서 답변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통보한다고 그래요. 근데 뜬금없이, 야, 내일 내가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건 통지하는 거야. 이렇게 새로운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통고는 뭐냐면요. 보통, 그, 4인 간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 우리 통관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근데 이 통고는 이제 관청에서, 민간인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할 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너 이행강제금 언제까지 내? 이렇게 하려면 그건 뭐 하라고 그래? 통고라고 합니다. 예, 뭔가 행위를 특별히 요할 때 통고한다. 이런 말 써요. 이런 말들을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 그 2첩 과목 공부할 때 좀 상당히 유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 자, 뒷장 넘기시고 15번 용어 한다와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다와 하여야 한다까지 연결해서 밑줄을 한번 잡을게요. 한다와 하여야 한다까지 연결해서 밑줄. 그거는 밑에다가 의무라고 한번 쓸게요. 네. 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럼 꼭 해야 돼? 꼭 해야지. 의무니까. 예, 안 하면 책임의 문제, 손해배상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니까. 자, 할 수 있다 밑줄 하시고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쓰실 거냐면 권능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권능. 그건 그 사람의 권능이다 이 말이야. 권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권능. 예, 그러면 한다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잘 구분하실 거예요. 우리 과목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좋아하는 함정 중에 그거예요. 뭐냐면 법률에 한다와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것을 뭐로 바꿔버리는 거야? 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법률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가장 기초적인 함정이에요. 그런 것들 좀 잘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16번 용어에 혼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거를 혼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아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 이거 혼동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밑에 박스에 참고해 보니까 2번에 혼동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예. 네, 거기에 세 번째 점을 한번 읽어 봅니다. 세 번째 점 한번 읽어 볼게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일을 뭐라고 한대? 혼동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사례 하나 드릴게요. 자, 칠판 볼게요. 자,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이 임차권은 권리거든요. 권리. 예,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는요. 이 집을 두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에 대한 두 가지 권능. 뭐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집을 사용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수익할 수 있어요. 자, 사용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수익은 뭐냐면요. 그런 거죠. 이 집을 보고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응? 이득. 근데 그 이득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이걸 다시 빌려주는 관계. 이걸 이제 전대차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우리 수익이라고 볼 수 있어. 해당하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내가 얻으면 이득이 되잖아요. 그건 수익인 거야. 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집은 본래 기능이 뭐야? 어? 주거니까. 예, 주거 생활에서 뭐 해? 예. 뭐 자고 먹고 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도 일종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이 임차권자가 이 집에서 살아보니 되게 뭐 해? 좋아. 어? 좋아서 나중이에요. 나중에 이 집을 그냥 뭐 해 버렸어요. 샀어. 근데 샀으면 내가 이제 신분이 바뀌잖아요. 뭘로 바뀌어? 소유권자로 바뀌어버린다고. 매수를 해버린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소유자는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세 개를 할 수가 있어. 소유자는요. 뭐뭐뭐를 할 수 있냐면 사용은 물론이고 또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소유권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에서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했냐면 소유권으로도 뭐 할 수 있지?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는 권능이 생겨버리잖아요. 에? 필요 없는 권능, 어떤 권능이, 권능이 필요 없어? 사용, 수익, 이게 필요 없어져? 이게 필요 없어져? 에? 이게 필요 없어지면 좀 이상하잖아. 소유권이 완벽한 권리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지잖아, 이게.
필요 없어지지. 왜? 이 권리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임차권이 없어져.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하나는 뭐해지는? 소멸되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혼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물권이나 채권의 소멸 원인에 들어갑니다. 이거 필요 없어진 이유 이해되시죠? 예, 이걸 혼동이라고 해요. 자, 17번 용어의 효력과 효과 있는데 거기도 우리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 말 중요한 말이고 많이 쓰이는 말이라서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좀 어려워요. 얘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사례를 좀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옛날에 무슨 지금도 하고 있지만 무슨 강의 좀 했었다 그랬죠? 경매, 부동산 경매. 예, 뭐 그래서 이제 경매 강의 할 텐데 제가 일산 쪽에서 이제 경매 강의를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되었어요. 예. 근데 앞자리에 예, 두 명의 이제 그 수강생이 경매 강의 할 때 이제 앉아 있는데 상당히 불량스럽게 생겼어요. 그 모양이. 근데 좀 조폭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불량스러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 우연한 기회에 이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됐는데 그 양반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약간 좀 쫄리더라고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사채업을 하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가정으로 일주일에 두 번 강의를 하는데 좀 친해지게 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친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그 두 명이 첫 번째 강의를 들을 때 그중 한 명한테 제가 칭찬을 좀 많이 해줬어요. 일부러 칭찬을. 근데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칭찬을 좀 자주 해. 제가 칭찬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의미야?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제가 칭찬을 해드리면. 그런 의미로 칭찬을 해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채업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거를 칭찬을 해주는 거를. 그리고 이제 몇 번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음료수 하나를 사갖고 오면서 저한테 이제 그걸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학교를 중학교밖에 안 나왔대. 그리고 자기한테 학교는 이런 의미라는 거야. 자기한테 학교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대. 어렸을 때. 그래서 학교만 가면 무조건 맞고 오고 애들한테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뭐 해가지고 자기는 지옥과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중학교도 나갔다 안 됐다 뭐 이래가지고 중학교도 겨우 졸업을 했대. 그런데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못 들었던 칭찬을 여기 학원에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부러도 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변도 참 잘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는 일이 사채업이라서 그렇지. 근데 그분하고 이제 되게 많이 친해져가지고요. 그 이듬해는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사채업을 하는 두 명이 껴있는데 그 이듬해는 일산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강의실을 하나를 섭외를 해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를 이제 그 초빙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한 6년 정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일산 사채업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저를 알아. 그래서 근데 왜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 배우냐면 사채업이 경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매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한 30명이 앉아 있으면 전부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눈빛이 워낙 강렬해가지고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다 눈을 맞춰드리잖아요. 근데 사채업하는 사람 눈을 못 맞춰. 워낙 눈빛이 강, 그 정도로 센 사람들이야. 예.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례를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채업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예. 그럼 사채업 하는 사람은 돈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주는데 우리가 오해 많이 하는 경우 있어요. 사채업자는 그냥 돈 빌려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담보 이렇게 뭐 있어야 돼.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담보할 게 없으면요. 담보할 게 없으면 뭐라도 써야 돼. 어떻게 알았어요? 신체보기각서. 그게 이제 담보로 잡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사채업자들한테.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랬대. 옛날에는 실제로 그 신체 포기각서를 받았었대.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한대.
왜 지금은 그런 걸 안 하냐면요. 그게 무효라는 걸 아는 거야. 그걸 받아봐야 효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에는 뭘 받냐면, 장기 기증각서를 받는데, 그 신체 포기 각서가 아니고 장기를 기증하는 각서. 근데 그거는 유효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장기를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증. 신장을 기증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신장 기증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리고 기증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렇게 이제 받는데. 그것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야. 이제 빌려줬는데, 이제 이 대출하려면 이제 금전 수비대차 약정 계약서에다 이제 사인하고 뭐 도장 찍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인감 띄워라고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약정한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 연체 시에는 연 350%의 금리를 적용한다라고 써놓은 거야. 이거를 읽고 그냥 사인해. 왜? 이 사람은 급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빌려받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연 350%의 금리라고 하면요. 이건 살인적인 금리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해서 이런 금리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법이 있어요.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이자 제한법이라고 해요. 즉 이건 불법이라는 거야. 이자 제한법에는 연 36%. 아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대출을 받는 약정 자체가요? 이 약정 자체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하죠. 이런 약정은 사인 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약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위반한 약정이 하나 들어가 있죠? 법을 위반한 약정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이 약정은 뭐가 되는 거냐면 무효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연 36%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 법에. 그러면 36%까지는 뭐야? 유효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둘이. 뭐를 넘어가는 거는? 36%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되지? 무효가 되죠? 이와 같이 어떤 법률 행위가, 이거 법률 행위라 그래. 법률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거를 효력이라고 그래요. 자,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냥 막바로. 뭐와 뭐를 따지는 거?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걸 효력이라고 해. 그러면 효력이 있다 이러면 무슨 뜻이야? 유효라는 뜻이야. 효력이 없으면 무효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유효일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무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36%까지는 유효하다 그랬잖아. 그럼 유효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지. 예. 그래서 갚는 걸 뭐라 그래? 변제의 의무가 있는 거지, 그지? 예, 변제 의무가 생겨요. 자, 무효이면 어떤 일이 생겨? 안 갚아도 되지. 뭐 하지 않아도 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기죠? 이거를 효과라고 해요. 아, 효과.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유효일 때도 효과가 생겨? 아, 유효일 때 효과 생기냐고. 예, 네, 효과 생기잖아. 갚아야 되는 효과. 무효일 때도 생겨? 예, 네, 어떤 효과 생겨? 안 갚아도 되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효과라고 해요. 자, 그러면 뭐하고 뭐는 다른 말이네. 효력과 효과는 다른 말이에요. 그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률용어 익히기는 조금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